홍익대와 조선대가 격돌합니다. 7번 에이스 이태봉, 11번 문지훈, 12번 센터 김상곤, 12번 최영근 센터, 한성정, 전진선 선수도 코트 위로 올라왔고요. 이번 시즌 홍익대학교 대 조선대학교 첫 번째 맞대결 시작했습니다. 리시브 성공 띄워줬고 뒤에서 하지만 블로킹 성공합니다. 2학년 선수고요. 신장은 190cm입니다. 네, 가볍게 넘겨줬고 리시브 받았습니다. 이번에 좌측 선택, 좌측에서 들어갑니다. 최영근은 가볍게 네, 리시브 받았고요. 이번에는 바로 에이석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높게 뛰었고 다시 한 번 더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정지훈 가볍게 넘겨줬고요. 잘 받았습니다. 이번엔 멀리 좌측으로 씻었고 씻었통 들어갑니다. 가볍게 툭 넘어졌고요. 이번에 바로 넘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이태봉 높게 뛰었고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좌측에서 좌측 잘 받았습니다. 높게 뜬 공 다시 한 번 더 조선대가 연타 띄워줬고요. 이번에 시속공으로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서브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고요. 바로 에이석공 들어갑니다. 김상곤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에는 뒤로 갑니다. 뒤에서 대각방향 정확히 꽂힙니다. 최영근이 높게 뛰었고요.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살렸고 네, 뒤로 넘겼고요. 다시 한 번 더 홍익대의 공격. 이번에 백토스 이후에 블러킹 막았습니다. 이번에 좌측, 좌측에서 들어갑니다. 11번 한성정, 12번 센터 최영근이 네, 가볍게 서브 밀어줬고요. 리시브 후에 백토스 이후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우측 선택, 우측에서 들어갔습니다. 득점 성공 재경배. 정재훈 네, 툭 밀어줬고요. 이번에 좌측에서 가볍게 연타, 센스 있는 플레이 나왔습니다. 높게 떠서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서브 에이스 한성정.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이번엔 받았습니다. 뛰어졌고 뒤쪽에서 블러킹. 다시 한 번 더 우측 선택, 우측에서 밀어줬고요. 다시 홍익대학교 갑니다. 좌측에서 네 들어갔다는 판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홍익대학교의 득점 정성규. 11번 레프트 한성정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서브 에이스 득점 성공합니다. 한성정. 196cm의 문지훈 가볍게 넘겨줬고 네, 약간 불안했습니다. 조선대의 공격 에이석공으로 빈 공간에 떨어졌습니다. 서브 서브 들어갑니다. 1번 조철이 센터가 지금 서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철이는 가볍게 불안했고요. 이번에 삐석공으로 대각방향 꽂혔습니다. 최영근. 김상곤은 가볍게 넘겼습니다. 받았고 이번에 에이석공으로 에이석공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코어 25-14로 홍익대학교가 1세트 따내왔습니다. 첫 번째 서브는 이태봉 선수가 가져갑니다. 이태봉 강하게 네트 맞고 굴절됐습니다. 이번엔 한성정 쪽에서 나갔습니다. 먼저 출발하는 홍익대학교. 오늘의 홍익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보였던 한성정이 서브 준비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서브 에이스 나왔습니다. 한성정. 한성정 이번에도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서브 에이스 한성정. 세 번째 연속 서브 한성정 다시 한 번 더 들어갔다는 판정입니다. 박종환 높게 띄운 후에 강하게 들어갑니다. 잘 받았고 이번에 에이석공으로 빈틈으로 들어갑니다. 정재훈 네, 가볍게 넘겨줬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백어택 뒤쪽 선택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번 넘기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번에 우측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디그 성공. 다시 한 번 더 이태봉. 이태봉 네, 굉장히 릴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트 앞에서 다시 한번 뛰었고 이태봉 선수 이태봉의 강력한 스파이크 득점 성공합니다. 네, 재경모 그리고 전진선 선수가 엄청난 활약 보여줬습니다. 전진선 서브했고 에이석공으로 빈틈으로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11번 한성정 스파이크를 해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뚝 떨어지는 공 이번에는 또 좌측
계속해서 좌측에서 공격 시도하고 있는 홍익대학교인데요. 이번엔 들어갑니다. 정성규가 강하게 네트 맞고 굴절된 공 코트 위로 떨어집니다. 서브 에이스 정성규 가볍게 밀어내줬고 뚝 떨어지는 공 이번엔 삐석공으로 들어갑니다. 이태봉 네, 밀어넣어줬고요. 이번에는 좌측에서 좌측 대각 방향 꽂혔습니다. 한성정 센터 김상곤 2학년 선수고요. 높게 한성정이 잘 받았습니다. 이거는 에이소공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 25-17 침착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뒤에서 네, 가볍게 넣어줬고요. 에이소공으로 들어갑니다. 조선대학교가 먼저 출발합니다. 스코어 1-0 센터 김상곤이 다시 한번 더 서브 준비합니다. 네, 리시브 불안했고요. 높게 뛰었습니다. 이거는 백어택 한성정 들어갑니다. 백어택 성공 한성정 1번 강재훈이 네, 넘겨줬고요. 이번에 에이석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3세트 첫 번째 스파이크 다시 한번 더 다이렉트로 꽂아넣습니다. 득점 성공 스코어 4-3 재경배 강한 서브 득점 성공됩니다. 서브 에이스 재경배 김지훈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에 바로 에이석공으로 꽂아넣습니다. 득점 성공 전진선 넘겨줬고요. 리시브 해냈습니다. 이번에 연타로 센스 있는 플레이 나왔습니다. 4학년인 조철이가 가볍게 서브했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에이석공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강대훈 11호 홍익대학교가 한 점 차 리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이석공으로 에이석공 들어갑니다. 한성정이 강하게 잘 받았습니다. 뒤쪽에서 이태봉이 리시버 성공 왼쪽 선택합니다. 왼쪽에서 대각방향 들어갑니다. 공격 성공 포효하고 있는 16번 정성규 강하게 받았고요. 이번에 뒤쪽에서 이태봉이 뛰어올랐습니다. 이태봉 득점 성공시킵니다. 현재 조선대학교의 3세트 범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강하게 리시브 성공 이번엔 뒤에서 들어갑니다. 문진 네, 넘겨줬고요. 받았고 에이석공 들어갑니다. 전진선 1번 조철희 선수가 가볍게 올립니다. 네, 이번에 좌측에서 왼쪽 선택 들어갑니다. 뒤에서 네, 뚝 떨어졌고요. 이번에 삐석공으로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박종환 서브 준비합니다. 김상곤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에 약간 붙었던 공 에이석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강대훈 한성정의 서브 강력했습니다. 넘어갔고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다이렉트로 득점 성공 25-19 세트 스코어 3-0으로 홍익대학교가 웃었습니다.